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입니다. 아, 이번에는 저희 출퇴근제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브이로그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뭐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뤘던 내용이라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빨리 말씀드리고, 추가된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퇴근제란, 모두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거와 취업 장소, 아니면 취업 장소에서 다른 장소 간의 이동이 있을 때, 그때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출퇴근제라고 합니다. 출퇴근제의 인정 기준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취업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물론 사고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경로, 그 가는 경로 중에 일탈이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일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영상으로 띄웠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일탈이지만, 그래도 그 해당 사항, 우리 산재, 그래서 우리 출퇴근제에 인정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거든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된다 그러면 출퇴근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가된 사항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1월 1일 이전까지에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출퇴근제에 관련해서 이제 인정 기준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인정 기준이 좀 한정적으로만 있었어요. 우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만 인정이 되고 그 이외에 뭐 근로자가 도보로 가거나 아니면 자가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그건 출퇴근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왔는데 현재가 우리 2016년도 9월 이전에 이 규정이 도보나 자가 소유 교통수단 또는 우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기본 우리 산재 가입자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수정해라라는 이 헌재가 판결을 냈었어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산재보험법이 2017년도 10월에 우리의 출퇴근 관련 업무 재해인 재인정 기준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우리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그 중에 뭐가 문제냐? 개정법에 부칙에 보면, 2조에 이런 게 있어요.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2018년도 1월 1일 이전에 했던 그런 통상적인 출퇴근 제외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헌재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기존 산재보험법 우리 37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게 2016년도 9월 29일까지입니다. 적어도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발생한다고 했는데, 아, 그거는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원래 법을 개정했던 2016년도 9월 29일부터 모든 이제 산재 이제 출퇴근제에 대해서 우리 소급 적용해서 인정을 해주라라는 우리 법이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큰 요지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요게 또
끝까지 다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년 동안 앞으로 뭐 이제 계속 인정하는 건 아니고 2020년도 우리 12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12월 31일 전까지 혹시나 우리 그 2018년도 1월 1일 이전에 출퇴근제로 다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신청을 해서 끝내라 라는 같은 판결을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모두들 출퇴근제, 내가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 예전에는 이걸 출퇴근제라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이나 이제 환자들이 조금 늘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판결이 났던 게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신청을 하게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 2018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9월달부터 출퇴근하다가 다치셨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다쳐서 뭐 이제 수술을 했거나 하신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있거나 한다 그러면 그 부분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늦지 말고 하시라 라는 뜻에서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너무 길게 조금 늘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조금 제가 함축해서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난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혹시 한번 그 전에 빠진 거 없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출퇴근제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12월 말일까지 꼭 신청해서서 그 부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세원병원 오시면 물론 이제 우리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거나 하는 거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신청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